하실 때에는 골반정부터 차근차근 부풀어 오르는 느낌. 골반정, 그리고 특히 등허리 근막, 가슴까지. 내쉴 때 푸시풀. 그렇죠. 통장, 시상면, 그리고 전두면은 뭐죠? 오른쪽 왼쪽으로 기웃등 기웃등 체중심을 이동해 주는 거예요. 횡단면은 아까 연습했듯이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. 처음엔 시선을 고정해서 그리고 시선을 손끝을 같이 바라보는 이 동작에서 나의 몸은 무의식 중에 균형을 찾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고유 수용 감각인 것이고요. 호흡과 함께 해주었을 때 나의 신체 내부 수용 감각까지 잘 인지할 수 있게 돼요. 아, 저러다가 림프 부종 위험이 더 생길 것 같은데 하고 걱정스러웠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서 그게 아니라 쥐지 않아도 되죠. 얘는 푸쉬해서 밀었을 때 풀 살짝 이 느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?